강조 합격하자. 자, 진상이 장학기 없고 우리 진중이 헤드셋. 오케이. 헤드셋 꽂았어. 저기, 아 진아는 진짜 리본 너무 예쁜 것 같아. 리본만? 야, 그, 야, 너 노래 둘이 좀 이렇게 좀 풀어라. 어? 자, 학교 가자. 어? 자매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니까요. 너 원래 못생겼거든 못 나나? 아이씨! 야! 야! 진중이 형, 진아 좀 얼굴 좀 풀어. 왜 그래 너네? 자, 학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야, 너네 왜 그러냐 근데 진짜 얼굴. 어? 야, 진아야, 진중아 너네 왜 싸웠어? 어? 아니, 얘가 맨날 지가 이쁜 줄 알고 맨날 코가 낮아졌다네 뭐라니. 맨날 그래. 내한테 코가 낮아져? 아, 네가 먼저 시비를 하잖아. 그렇지. 어젯밤 아빠 덕분에 진중이와 진아는 날벼락을 맞았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잠깐만. 지금부터 아빠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내일부터 너네들 초능력 사용 전면 금지야. 진상이는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외출할 때마다 장갑 끼는 거 잊지 말고 심박수 관리 잘해. 알았지? 그리고 진중이는 책이나 자료 같은 거 10번씩 읽어. 뭐 한 번에 읽어서 다 기억한다고 뭐 자랑하거나 티내지 말고. 맞지? 헐, 대박, 10번씩이나? 그리고 진아, 스킨십 사용 전면 금지. 아빠! 또 이거 봐. 또! 너는 내가 지켜볼 거야. 어? 너 아빠 말 안 듣고 계속 너 초능력 부리다가는 너 진상이처럼 장갑 끼게 한다. 어? 아니, 아빠 그래도 10번은... 그치. 10번은 좀 그렇다. 100번 할래? 아니, 10번 읽을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네가 전학 가는 그 학교에서는 초능력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들켜서도 안 돼. 알았지? 왜 대답들이 없어? 알았어? 네. 자, 약속. 자, 약속. 너 조심해. 능력을 봉인당한 불쌍한 우리 자매님들, 특히 진아는 초능력을 사용해 반에서 킹카가 되겠다는 계획이 온천 봉쇄되었다. 이번에 미국 외갓집에 다녀오면서 선물 좀 사왔어. 오, 여우지. 경을 안다니까. 자, 내 선물은? 미국에서 유명한 초콜릿이야. 우와!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야? 야, 내 거거든. 싸우지 마. 여기. 아, 맞다. 동아, 너도 이번 여름에 미국 갔다 왔다며. 잠깐. 사촌 오빠 결혼식 때문에. 뭐야? 김동아, 너도 미국 갔다 온 거야? 선물은? 선물은 무슨? 동아 어디 다녀왔어? 동부? 서부? 그건 모르겠고 난 뉴욕에. 동부네. 아참, 티오, 너도 이번 방학에 어학연수 다녀왔다며. 난 파주 영어마을로 잉글리시 어학연수를. 뭐야? 너 파주 영어마을로 캠프 다녀왔던 거였어? 야야, 미국 간다고 다 영어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여우지, 내 선물은? 예뻐. 역시 여우지. I love you so much. 반사. 얘들아, 여기 이것도 받아. 우와! 짱 죽었어! 얘들아, 안녕! 여우, 짱 죽었어!
저기 코는 괜찮아? 야, 너 때문에 내 코 다 갈아졌다고. 뭐야? 뭐야? 0.1mm도 낮아진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아름다운이란? 너 또 실 풀려고 하는 거지? 하지 마! 쟤네들은 아예 대해 많이 아는구나. 헐, 저것도 무슨 시츄에이션? 승준아, 벌써 와있었구나? 자, 계약 첫날부터 무려 새 친구가 3명이나 전화 갔다. 대부분 구면이지?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자기 소개해볼까? 안녕, 참진 생각할 상을 써서 옳은 것을 생각하는 아이 봉진상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하이, nice to meet you. 我叫 방전잉. 국고대여여모이대어츠 끝태우시 이변문디. 뭐, 이게 무슨 거야? 천재야? 안녕, 나는 새쌍둥이 중 막내 봉진아라고 해. 내가 좀 어리버리하고 멍한 구석 있지만 그래도 잘 부탁해. 자, 새로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자리는 어디 보자. 제림이 옆에 하는 게 좋겠다. 제림이 손 한번 들어볼래? 네. 안녕, 난 제름이라고 해.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네? 잘 지내보자. 혜수 선배! 오, 혜수! 잠깐만. 그냥 혜수가 아니지. 야, 내 커피 냈다. 우리 김혜수 선생님, 어떻게 수업은 잘 마치셨습니까? 네, 봉 선생님. 수업은 끝났습니다. 그래? 따님들은 벌써 1반에 적응한 듯한데요? 그치. 우리 딸들이 아주 적응력이 빠르지. 아니, 근데 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게 웬일이야? 선배랑 한 학교에서 근무하다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이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죠? 아, 뭐 고생은 뭐 우리 딸들 없었으면 나 못 살았어. 아이고, 딸 바보. 우리 애들 보통 아니지? 엄청 말괄량이던데? 선배 좀 고생했겠어? 말도 마라. 아주 그냥 집에서 그냥 아빠를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 그런다. 그러고도 남겠어. 참, 그나저나 약은 어떻게 됐어요, 선배? 약? 아, 약. 뭐 계속 개발 중이긴 한데 3년 전쯤부터 애들이 좀 위험해진 것 같아서. 애들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 뭐가? 일단 잠깐 중단했고 곧 다시 시작해야지. 아, 맞다. 혜수야, 내가 너한테 정말 중요하게 할 얘기 있어. 너 잠깐 이렇게 한번 좀 가만히 있어봐. 뭐? 야, 너 저기 너 결혼 안 했지? 아, 선배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잠깐. 맞다. 야, 너 저기 학부 때 너 좀 그 좋아하던 네가 짝사랑하던 사람 있지 않았니? 기억해요? 너 아직도 그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몇십 년? 야, 너 대박이다, 너. 야, 그냥 고백해!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고백해! 그럴까?
그래 이 닭도 벙벌어벙벙 내 선배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야 네가 지금 어? 어떤 녀석이야 도대체 너가 그녀 전부보다 네가 빠지는 게 뭐 있어? 정말 박학다식하고 말이야 어? 집안 좋고 말이야 어? 얼굴 어? 얼굴 정말 아, 잠깐만 이쁘다 해줘야 되네. 네 닥터봉입니다. 예? 아 예, 나 잠깐만. 네, 말씀하세요. 고시하고싶대 DJ들 인사드립니다. 자 드디어 상중하 세상둥이가 신남초등학교를 전학을 왔는데요. 사실 우리의 관심사 바로 러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브랜드 조짐이 조금 아주 조금 보이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준비된 아이돌 제르미 낭만가게 양조이군을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준비된 아이돌 제르미입니다. 구름이 달가듯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픈 남자 양조이입니다. 두 분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새싹둥이가 전학 온 날 두 분의 태도가 남달라서죠. 혹시 이거 썸입니까? 절대 네버 아니죠. 이건 쌈이죠. 그 동진상인지 뭔지 아니한테 모욕을 당했다고요. 형 쟤 지금 날 뭘로 생각한 거야? 네가 감히 날 변태로 봐? 아, 누구 보자 이씨. 아,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늘이 도와 원수를 만났으니 갚아줘야죠. 압녀. 네, 그런 말 하면 꼭 이루어지던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낭만가게 양조이군. 아니, 진아양이 전화 인사할 때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던데 왜? 왜 얼굴을 붉힌 건지? 그건 얼굴을 붉힌 게 아니고 도둑이 재발절인 그 아시죠? 그 도둑이 재발절했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뜯긴 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다치게 했던 친구라서 아 차마 죄책감 들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는데 아, 절 보고 웃어주기까지 하니까 아 너무 미안해서 아 그래서 도둑이 재발절했다? 그렇죠. 절대 러브라인 아니다? 아 그런 말씀을 아 절대 아니죠. 그거 가봐야 알 일이죠.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썸 모두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요것이 알고 싶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